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 알아맞히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게임은 추리력이 중요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첫 라운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여기 어딜까요? 딱 보아하니까, 뭐야. 저번에 나왔었던 덴데, 예. 이걸 딱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 스코틀랜드, 저 위쪽에 섬이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보네. 한번 나온 거면 내가 못 맞출 줄 알았나? 예,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쵸? 맞았죠? 여러분, 그쵸? 맞습니다. 예, 다음. 사람들이 이거. 열일 안 하네, 이거. 이거 일본이네요. 그죠? 이거 어디야, 여기는? 자, 봅시다. 일본이고요. 어딜까요? 사케를 파, 화장품도 파는 곳이네요. 가와미나미? 가와미나미가 어딜까, 도대체? 가봅시다. 조금 더 가볼까요? 예, 간판이 나와 있으니까. 야토기, 다키. 어딘지 모르겠다.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고요. 보자. 미야자키? 미야자키현에 미야자키현이라는 데가 있나? 히로시마 오카야마 시마네 히로시마 미야자키 미야자키에 여기에 가와미나미 강이 있는 곳에 남쪽이니까 가와미나미겠지? 사이토시 미야자키시 뭐 이런 데겠죠 뭐 예, 25km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네 맞았죠 그쵸 자 다음 라운드 오늘은 빨리빨리 해버리지 뭐아자 여긴 어딜까요 저 차가 돌로 된 집. 노란색 뒷번호판. 영국인 것 같고요. 네, 영국인 것 같고. 자동차도 왼쪽으로 다니고. 스코티쉬! 스코틀랜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히드가 튀어있는 스코틀랜드의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멋있다 스코틀랜드 진짜 이런데 아닐까 한번 찍어보죠 뭐 123km 조금 더 북쪽이었네요 예. 자 다음 라운드 가봅시다 4라운드입니다 되게 뭔가 현대적으로 좀 생겼네 그죠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좀 따뜻한 지방이 아닐까? 흑인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딜까? 미국인가? 왠지 미국인 것 같기도 한데. 야자수 같은 것도 있네.
그러면 어디야? 플로리다? 플로리다가 아니라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일 것 같은데. 침엽수도 있네요. 약간 좀 사막 기후 같은 거. 그쵸?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네바다 주 찍읍시다. 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대충 이렇게. 라스베이거스 근처인 것 같아. 찍어봐. 아, 완전 틀렸습니다. 예. 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네. 예, 여기서 또 틀리네요. 0.0점. 완전 반대편 찍었죠, 지구? 자, 마지막. 예, 북유럽인 것 같고요. 북유럽인 것 같고, 핀란드나 뭐 노르웨이 같은 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뭔가 지명이 나와 있죠? 토르프, 스케르블랑카, 동글동글한 게 있네. 스웨덴인 것 같은데, 스케르블랭카, 9번 도로, 스케르블랭카. 지명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어딘지 모르겠네. 9번 도로? 9번? 2번? 9번? 4번, 4, 2, 4, 2, 4. 딱 보니까, 그쵸, 여러분. 딱 보면, 침엽수가 많고, 그쵸? 그럼 뭐 스웨덴이지, 뭐, 그죠?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냥 중간을 찍읍시다. 네, 668km 떨어져서 3195점. 그래서, 종합 17504점이네요. 야, 오늘 10분 내에 게임을 끝내는 이 기적과 같은 이 속전속결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이건 여기서 너무 틀렸다. 이것만 맞았어도 2만 점 넘었을 텐데. 에이, 어쩔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